네, 오늘은 고체 신앙에서 기체 신앙으로의 전환, 고체 신앙에서 기체 신앙으로의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설명한 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증거하신 이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피상적으로 이해했는지를 오늘 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은요 그렇게 집중 교육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대신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더 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의 모든 것들이 다 고착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손에 잡히는 것,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 우리 신앙이 이렇게 고체화될 수 있습니다. 덩어리질 수 있어요. 근데 고체 신앙에서 이게 액체 신앙으로, 액체 신앙에서 기체 신앙으로 이게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묘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좌절시킬 때가 많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손에 잡히지 않는 걸 통해서 더 넓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든다 그러면 우리나라 부흥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부흥 그러면 1907년에 평양 대부흥 그걸 얘기를 합니다. 평양 대부흥 아마도 한 민족 가운데 복음이 들어와서 50년이 되기 이전에 이런 부흥을 맛봤던 민족은 별로 없습니다. 저는 한국 민족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영적으로 눈이 확 열리는 1907년의 평양 대부흥, 그게 어떻게 일어났죠? 우리 민족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민족 역사가 가장 암울할 때였어요. 1905년 외교권 박탈당했죠? 그때 이미 국가 다 잃은 겁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있을 때 역사 아시죠? 군대 해산됐습니다. 우리나라 군대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무슨 나라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1910년 한일 합방, 뭐 경술 국치, 뭐라고 말해 줬습니다. 하여튼 요초쯤에 뭐 한일 합방이다. 나라 잃어버렸습니다. 국가, 민족 국가가 사라져 버렸어요. 잘 보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손에 잡히는 이스라엘 나라, 손에 잡히는 그죠? 이 조선 대한제국 이걸 붙들었다고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아,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만 속하는 게 아니구나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이 확 떠졌다라는 거예요. 물질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활짝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은혜가 누구에게 임해? 이스라엘에게 임했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고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포로로 끌려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구나. 그래서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 동안에 이스라엘의 신학이 깊어졌습니다.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그래서 시나고그라는 거 회당이 생겼잖아요. 그 회당 때문에 교회가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성전 전통이 아닙니다. 회당 전통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모여서 말씀을 증거하고 교육하는 회당, 시나고그.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이스라엘 육적인 나라가 무너졌을 때 영적인 나라가 세워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때 뭐 육적인 요구들 채워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의 세계를 무너뜨릴 때가 있어요. 완전히 무너지게. 죽은 줄 알아요 사람들은 다. 망했다 그래요. 아닙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이 막 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전공이 있다. 이게 내 평생의 과제였어요. 그게 깨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열 수도 있어요. 어떤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전부였어요. 근데 그 사랑이 깨지는 걸 통해가지고 더 큰 세계가 열릴 수 있다니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 가정이 너무 행복하고 유복한 가정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흔들림을 줘가지고 가정이 한번 이렇게 무너졌다가 일어나요. 그걸 통해서 얼마나 넓은 세계를 맛보게 되는지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합력하여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냥 망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죽었다 그러죠. 죽은 게 아니에요. 넘어진 게 아니라고요. 그걸 통해서 더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 중심으로 움직이는 걸 저는 고체 신앙이라고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건물의 메인 신앙.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성전이라는 건물의 메인 신앙.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솔로몬이 성전 지었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겠느냐. 그죠? 하나님께서 그거 니네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잠깐 그렇게 해준 거지.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집에 거기만 묶여있는 하나님이냐.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스데반이 정확히 본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것도 신앙은 신앙인데 그거는 뭐예요? 고체 신앙이라는 거예요. 고체 신앙. 여러분 신앙생활 계속하다 보면요 점점 우리 신앙이 굳어집니다. 고체화돼버려요. 그래서 무슨 뭐 교회 그러면은 건물이 교회인 줄 알고 그죠? 건물에 매여 있고 또 교회를 섬긴다 그러면 큰 건물 짓는 게 교회를 섬기는 줄 알고 그거 아니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면 또 그렇게 돼버려요. 또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게 이게 우주적인 교회인데 무슨 모교회 뭐 이래가지고 무슨 타이틀이 있는 교회 지교회 그거에 묶여있는 게 자기 신앙인 줄 알고 그렇지 않거든요. 우주적인 교회 그럼 선교사를 어떻게 나가요? 자기 그 묶여있는 교회에 계속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체적인 신앙에서 이렇게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핍박이 많은 거죠. 자기 발로 안 가니까. 그래서 이 고체 신앙은 제일 저급한 신앙이에요. 이건 개념, 이거 시간이 가면 이렇게 고체화 돼버린다고요. 화석화 돼버린다. 이거 깨버려야죠. 그래서 깨우치는 게 뭡니까? 액체 신앙에 저는 이름 붙이기 싶은데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에요. 성도들의 모임. 그래서 교회가 에클레시아라 그러지 않습니까? 믿는 성도들의 모임. 건물이 아니에요.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 그 유동성이 있는 거죠. 액체 신앙.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사람의 중심을 넘어서는 신앙이에요. 그걸 기체 신앙이라는데 기체 신앙이라는 건 뭐냐? 말씀과 메시지 중심인 거예요. 말씀과 메시지. 말씀이 빵 하고 터지면요. 말씀 때문에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게 기체 신앙이라고. 사람을 굳이 모을 필요도 없어요.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안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이 떨어지는 데는요. 뭐 굳이 모이든 안 모이든 말씀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이 그게 교회예요. 그죠? 말씀이 자기에게 거는 게 그게 교회라고, 자기 교회라고요. 말씀이 나를 갖다 드라이브 하는 데가 그게 내가 속한 교회예요. 그걸 모르죠. 그래서 지금 혼돈이 돼버리는 거야. 뭐가 자기 교회인지를 모르고. 이런 거 비슷한 거를 누가 하는지 알아요? 이거 카피, 이 미러 이미지를 사용하는 게 알카에다 이런 데죠. 아시죠, 여러분들? 알카에다에서 그 뭐 GBU가 우리 기독교 흉내를 좀 내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합니까? 메시지를 증거해요. 뭐, 미국에 있는 어떤 월드 트레이드 센터 박살내라 뭐 이렇게 한다든지 메시지만 딱 주는 거예요. 그러놓으면 실제로 누구를 파병 안 해도 돼요. 그 메시지 듣고 알아서 은혜 받은 애가 뛰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 자생자 테러 집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인터넷이나 공중파를 통해서 신뢰할 만한 지도부가 오더만 내리는 거야. 오더만 탁 내려놓으면 누구한테 시키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거에 은혜 받은 사람이 나와. 나와가지고 알아서 미국 사람도 가능하고 그죠? 자기들끼리 뭘 폭탄 만들어서 이렇게 쥐고 가서 터뜨리는 거예요. 그게 나쁜 쪽으로 쓰니까 그런 거지 그 패턴 자체는요 정확히 성경적이에요. 그런 식으로 파괴가 메시지가 아니라서 그런 거지 생명의 메시지가 바로 그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증거가 되면 누구한테 시키는 거 아니에요. 말씀 듣고 깨우침이 있는 사람이 나와요. 불이 붙어요. 그래서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는 거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체 신앙이라고.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은 바로 이런 기체 신앙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이라는 고체에 묶여 있었어요. 그게 아니다. 그래서 액체 신앙화 시킨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더 소프트하게 만든 거. 그게 바로 회당이에요. 회당. 포로기 이후에 회당. 그죠? 이게 자기들끼리 말씀을 중심으로 교제를 중심으로 교육을 중심으로 모이는 회당. 근데 더 중요한 건 사도행전에 나오는 건 뭐였어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신앙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일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말씀 중심적인지 아는 걸 가지고 유지하려는 게 있죠. 아, 우리 교제권이 너무 좋아. 뭐 우리는 정들었어. 이게 다 박살나야 될 것들이에요. 알아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고체돼버려요. 고체 열려. 나중엔 화석같이 딱딱해져가지고 도끼로도 패기 힘들어져. 유동성이 있어야 돼. 유동성. 유동성뿐만 아니라 더 큰 건 말씀 중심에 그렇죠? 말씀에 의해서 언제든지 사람들이 유동이 움직일 수 있는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고 말씀 역사하는 곳에 서고 말씀이 가는 곳에 새로운 일들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신앙이고 저는 뭐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지 모르지만 제 혼자 제 이 말씀을 놓고 제 스스로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저는 제법 큰 교회에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 교회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거 유지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잖아 그거 뭐 1년 내내 뛰어다니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뭐 고체에서 기껏해 액체대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지? 액체, 고체, 액체, 고체.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아, 교회가 뭔지. 교회 본질이 뭔지. 아, 말씀이구나. 말씀 중심으로 말씀 따라 움직이는 게 교회구나. 깨닫게 되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제가 굉장히 조심하는 게 뭐냐 하면 교회가 고체화되거나
그죠? 고체 쪽으로 가려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감지하잖아요. 그때그때마다 삭감받아야죠. 그래서 제가 시도했던 게 뭐냐? 튕개편이에요. 징개편 이런 거라고. 그게 바로 뭐예요? 고체화 되려고 그럴 때마다 다시 유동화시키는 거예요. 액체로 만들어버려요. 사람이구나. 그죠? 이게 구조가 아니라 사람이구나. 날마다 깨닫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의 선포예요. 하나님 말씀 주시면 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진 시스템입니다. 캠프 시스템. 진이 뭔데요? 성경을 보니까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상시의 삶이 가족 단위예요. 가족 단위가 그 가족 단위 그 자체가 곧 전투 단위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과 전투가 일치하는 조직. 역사를 봤습니다. 전 세계 역사 가운데 일상생활하고 전투 조직하고 똑같은 데가 딱 두 군데 있더라고. 하나가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가 몽골, 칭기스칸의 몽골. 몽골은 가족 단위로 움직이더라고. 그래서 전 세계를 뭐 100만도 안 되는 인구 갖고 다 휘어잡아버렸잖아요. 그죠? 몽골의 실질적인 병사 10만밖에 안 됐대. 10만 가지고 다 뒤집어버렸잖아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그들의 기체화죠. 그들은 황제가 내린, 그죠? 칸이 내린 명령 하나밖에 없어요. 명령이 있으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병사도 없어요. 그냥 정복한 사람을 다시 병사로 재편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 정벌 할 때에도 몽골 사람 몇 명 오지도 않았어요. 고려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가다가 그냥 풍랑 맞아 다 죽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뭐예요? 몽골 사람들은 이상하게 또 그걸 알았다고요. 그죠? 메시지가 중심이에요. 기체적인 구조. 액체적인 구조는 기체적인 구조에 또 박살나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 아시겠죠? 우리 신앙이 날마다 말씀과 뭐 저 세상으로 말한다면 정보죠, 정보. 정보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메시지 중심으로 잠깐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사람이에요. 그럼 사람이 모이는 거라고. 근데 바보들은 어때요? 조직 갖고 뛰려고 그러죠? 조직은 반드시 화석화되게 돼 있습니다. 돌같이 굳어지게 돼 있어요. 깨지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야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다. 여러분들 항상 메시지에 의해서 움직일 줄 알고 또 메시지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을 붙들 줄 아는 그런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중심으로 움직이는 이 기동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동력이 있으면 어딜 가든지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꼭 붙으십시오. 두 번째인데 연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계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경계를 뛰어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초창기 친구가 뭐냐? 크리스찬이라는 말도 있었지만 아마 두 가지 같이 쓰였던 것 같아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이름도 있었고 또 하나의 친구가 뭐냐면 peoples of the way, the way. The way, 이걸 그냥 the way니까 도의 사람들도 표현했지만 길의 사람들, the way, 길의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길의 사람들. 그래서 peoples of the way 또는 followers of the way. 이게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9장 2절을 한번 보세요. 9장 2절. 찾기 싫으면 저 혼자 읽을게요. 사도행전 9장 2절. 여기 잘 보세요. 9장 2절에 보니까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지금 사울 얘기입니다.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뭐라 불렀어요? 그 도를 따르는 사람. 그런데 이게 NIV 같은 데는 peoples of the way 이렇게 돼 있고 제가 즐겨 본다는 성경이 NLT라 그랬죠. 그죠? 그 New Living Translation 거기 보니까 the followers of the way 다 특징이 뭐예요? 길의 사람들이, 길의 사람, 그 길의 사람들, 길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길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길의 사람들. 그러니까 믿는다는 사실 자체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움직여 다니는 거예요. 길의 사람들인 거예요. 장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움직이는 캐러먼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그 뭐 한두 나라 이게 집중적으로 선교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길의 사람들이에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예요. 맨날 차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선교 뭐 하다 왔냐, 차만 타고 왔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죠? 뭐 하다 왔냐, 돌아다니다 싸돌아다녀 왔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역사가 있더라니까요. 아,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생소한 곳에 나가야 됩니다. 그죠? 처음 가는 곳에 익숙치 않은 곳에 언어가 안 통하는 곳에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음식도 먹어야 되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너무 선교사적인 해석으로만 이 말씀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했어요? 제일 먼저는 너희가 있는 예루살렘에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엔 유대에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엔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라. 뭐 그렇게 이해를 했죠. 그래서 지리적인 거로 이해했어요. 지리적인 거로. 동심원 커지듯이 점점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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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틀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해외 선교 그러잖아요. 그런 개념에 있다 그러면 또 뭐라 그래야 돼요? 또 back to the Jerusalem 뭐래가지고 뭐 예루살렘까지 한 바퀴 돌아야 된다면 뭐 그런 이론도 있잖아요. 무리수죠, 무리수. 그렇게만 해석하는 건 되게 천박한 해석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을 문맥을 놓고 잘 보면요, 예루살렘과 아까 아침에도 얘기했잖아요. 예루살렘이라는 게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생소한 곳이라니까요. 예루살렘 본거지가 아니에요. 그걸 모른 거죠. 갈릴리 사람들 어떻게 예루살렘이 본거지야? 본거지 아니죠.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지역적인 기반이 다른데요. 오히려 비겁함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곳이라고요. 그런데 예루살렘과 그건 무슨 얘기예요? 갈릴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생소한 낯선 세계, 낯선 세계. 먼저 갈릴리를 설명할 텐데 여기 성경 11절 보세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제자들을 뭐라고 불러요? 갈릴리 사람들아, 이 촌뜨기들아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하늘만 쳐다보지 않고 그죠? 좀 가서 일 좀 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하늘만 그만 쳐다보고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예수는 하늘에 가시는 분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니까 딴 데 쳐다봐, 땅끝을 쳐다봐, 뭐 그런 개념이겠죠. 갈릴리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지역적 기반이 좋은 곳이 아닙니다. 갈릴리는요,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라는 그 좀 괜찮은 사람이 뭐라 했냐면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나사렛에서 뭐가 선한 게 나와? 나사렛에 무슨 토부가 있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뭐가 좋은 게 있어? 하나님이 거길 쓰시나?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150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선지자, 이 갈릴리에서 나온 선지자 아십니까? 있어요? 제 기억엔 한 명도 없어요. 갈릴리 출신의 선지자는 한 명도 없어요. 있으면 한번 좀 갖고 와보세요. 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구석에 하여튼 이름도 잘 모르는 선지자. 근데 하여튼 우리가 알려진 이름의 선지자 가운데 갈릴리 출신 선지자가 한 명도 없어요. 선지자는 커녕 사환도 안 나왔어요. 시다바리도 안 나왔어. 그런 동네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랬죠. 인물과 인재의 불모지 갈릴리예요.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여기서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 그랬더니 자기들이 예루살렘 사람으로 착각을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착각이 착각.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낯선 세계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이걸 지역적인 지리적인 동심원 확대라고 이해하지 말고 나와 전혀 다른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나는 갈릴리 사람인데 나의 아이덴티티는 갈릴리예요. 전혀 다른 예루살렘에 나가라는 거예요. 나의 아이덴티티는 어디예요? 지역적으로는 갈릴리예요. 잘 사는 지역, 예루살렘 포함한 그 넓은 지역이 유대 지역이잖아요. 유대. 그죠? 보통 엘리트들이 있는 곳. 유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마리아는 어떤 것이에요? 이거는 지역적인 것보다는 민족적인 갈등이 있잖아요. 사마리아 민족과 유대 민족. 그런 적대감과 긴장과 대결이 있는 사마리아를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끝은 뭡니까? 이방세계예요. 전혀 다른 문화권에 있는 이방세계에서 나아가라. 답은 뭐예요? 경계를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제가 볼 때 이것도 중요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게 선교사적인 해석을 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 메시지, 사도행 1장 8장의 메시지 분명히 경계선을 넘어라, 벽을 넘어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만 찾아보지 말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라. 이제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이 뭔지 아시겠죠? 다른 문화권을 향해서 나아갈 겁니다. 우리가 전혀 다른 것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People's of the way. 길의 교회, 길의 교회. 길의 사람들. 도상교회, 도상교회. 그렇죠? 길 위에 있는 교회. 그렇게 불렀잖아요. 새로운 곳에 막 향해 나가야죠. 베트남 선교 어떻게 할지 내가 감 잡았다 그랬죠.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전도 못하게 됐어요. 우리 헌법 지켜야죠. 법 지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베트남 법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길을 예의주시하고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외국인이 직접 전도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됐어요. 뭐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 답이 뭐냐? 교인들끼리는 교류가 가능해요. 교인들끼리는. 그리고 교인 아니래도 전도만 안 하면 접촉이 가능해요. 그래서 했던 게 뭐냐 하면 거기 있는 청년들과 축구 시합했어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배 나온 사람만 나가가지고 4-1로 졌어요. 다음에 베트남 선교는요 무조건입니다. 축구 잘하는 남자 모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이제 체력 시험 할 겁니다. 그죠? 몇 바퀴 뛰는 거 뛸 줄 알아야 되고 배 나온 애는 다 끝. 허리들에 30 이상 안 들어가 이건. 물이나 나르라 그러고 그죠? 그 진꾼으로밖에 안 쓸 거고.
일단 축구를 잘해야 돼, 축구를. 걔네들은요, 풋살이라 그래가지고 밤에도 축구를 해요, 불 켜놓고. 축구 무지하게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그죠? 축구만 잘하는 사람 들어가도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아마추어 축구라도 하는 사람 한두 명만 들어가면 내가 볼 때 전도임이 확 열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축구만 잘해도 전도가 되니, 그죠? 그래서 기도하자고요. 축구 잘하는 남자를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수치를 당했는지 알아요? 2-0으로 지다가 한 골 넣었어요. 우리 집사님이 조기 축구 나가시는 분, 조기 축구 하시는 분 최 집사님이라고 한 골을 넣었어요. 2-1 희망에 사로잡혀서 얘네들이 슬슬 해주는 거야. 봐주는 거예요. 와, 그 자존심 상하. 봐줘요, 그리스 우리를. 나중에는 3-1이 되니까 더 봐주는데 어떻게 하냐면 한 명을 여자로 교체했어. 나 같은 혀를 깨물고 죽어야지. 한 명이 여자였어, 여자. 근데 그 여자애도 축구를 많이 했는가 봐. 아, 이 배 나온 사람을 제끼고 막 넣고 막 그러는데. 와, 진짜 머리를 차박고 죽고 싶더라고, 그죠? 그러면서 끈끈해졌어요. 4-1로 졌거든요. 그것도 봐줘서. 아마 걔네들 최선을 다했으면 10골도 넣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봐줘서 4-1. 그래서 제가 싹 웃으면서 그랬죠. 다음에 보자고. 우리 한국말에 두고 보자라는 말이 있다고, 그죠? 두고 보자. 그 뭐냐? 축구를 통해서 굉장히 친해졌어요. 그죠? 서로 마음이 열리고. 전도 안 해도 돼요. 그럼 나중에 와가지고 거기서만 전도 안 하면 되거든요. 와가지고 이메일로 연락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냥 설명하면 되잖아요. 그건 또 가능해, 법적으로. 접촉만 안 하면 돼요. 이메일을 얼마든지 주고받을 수 있어. 그때 나는 누구라 그러고 이거 한번 읽어볼래 하고 또 가가지고 또 축구하고 또 와가지고 또 이메일 보내서 읽어볼래 하고 가능하죠? 또 한 가지 가능성이 뭔지 아십니까? 교인과 교인끼리 교제는 가능해요. 가가지고 처음에는 선교사님이 좀 실망을 했어. 아, 이거 뭐 훈련을 안 받은 사람이 왔대. 이유가 뭐냐 하면 뭐 이렇게 자, 줄도 못 맞추고 시간도 못 맞추고 하는 몇 사람이 있었거든. 그랬더니 오합지졸 여긴 거야. 그다음 또 외모가 또 아줌마들이 가니까 또 좀 수다 떨고 막 이러니까 이게 뭐 나이도 이게 21살부터 시작해가지고 67세까지 모였으니까 이게 성교팀같이 보여요. 무슨 뭐 이상한 뭐 보따리 장수같이 보이고 그러죠. 그러니까 본인도 65세면서 좀 낙심을 한 것 같아. 이게 도대체 정체불명의 팀이 왔다는 거죠. 이 나이 연령대나 모양들을 보니까. 그런데 언제 이분이 깜짝 놀라기 시작했냐면 우리가 슬슬 하다가 예배 시간에 가서 찬양하면서 생각보다 우리 반주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잘하거든요. 그 다음에 율동을 하는데 일사불란하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율동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베트남 아이들이 그때 청년만 90명 모이는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놀러가지고 같이 춤추고 율동하고 하면서 그게 뭐 갈라 그러진 않아요. 똑같은 거 반복을 하는데 한 1시간 반에 2시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와달라 그러고 끝내 갈 때 그죠 섭섭해서 손을 놓질 못하고 하는 것들. 그래서 또 그랬죠. 두고 보자고. 다음에 또 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민족적인 문화, 우리 교회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바로 뭐예요? 한류에 영합할 수 있는 그죠 춤이 있어요. 춤. 율동이 있다고. 우리밖에 못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시간 열심히 율동하는 게 성경 훈련이에요. 뭐 훈련할 것도 없어. 그냥 우리가 하던 대로 가서 하면 돼요. 그때 성령의 임재가 있더라고요. 마음이 다 열리고 그죠? 같이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해, 더 열심히 율동을.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열어주잖아요. 지금 벌써 몇 가지만 열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계교회 같이 해서 한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까지 교제하고 법 지키자고요. 철저히 지키고 우리 나가서 안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축구하고 또 여자들은 또 뭐 할지 모르겠어요. 또 계속 팀들 만들고 저녁에 또 수영하고 데려다가. 그래서 여러분 잘 보면 그게 성교냐 노는 거냐. 뭐 성교가 뭐 놀면 안 돼요? 결국 접촉하면 변화되는 건데. 그 성경에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 하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행전 24장 5절 보니까 더둘러라는 사람인데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랬어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사도말이거든요. 전염병 같은 자라. 잘 봤죠? 어찌 그렇게 잘 봤어? 전염병. 내가 아들 하나 더 나오면 연병이라고 짓고 싶어요. 전염병. 그죠? 기가 막힌 이름 아니에요. 전염병. 우리 만나면 전염시켜요. 만나면. 그죠? 전염병. 우리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전염병 같은 사람들이래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케 하는 자예요. 업사이드 다운 더 월드. 다 세상을 뒤집어 버린대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래 좋다. 예수님이 이단이라 그러면 그 얼마든 이단하겠다. 뭐 그죠? 이단 아니에요. 4단, 5단도 하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메시지죠. 우린 그런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벽이 있냐? 무조건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사이팅한 거죠. 평탄한 길, 뭐 아무 문제 없는 길, 누가 그런 길 가래요. 그래서 벽이 있으면 어떡하라고요? 너희 있는 곳에서부터 지금 니네들이 갈릴리에서 시작하지만 벽을 넘어서 예루살렘이라는 벽도 넘고 유대라는 벽도 넘고 사마리아라는 벽도 넘고 어디까지 가라고요? 땅끝까지 to the end of the earth. 그죠? To the ends of the earth. 땅의 끝.
그냥 장벽이 딱 하면 다 뛰어넘어라. 다 뛰어넘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장벽이 있습니까? 이번에 선교팀에서 장벽 뛰어넘었잖아요. 연령의 장벽 뛰어넘었잖아요. 얼마나 치열한지 알아요? 가능해요. 가능해. 이제 저런 그래서 장벽 같은 거 안 만들 거예요. 누구든지 남녀 노소 다 괜찮습니다.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어떤 인종도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필요 없어요. 한국 사람인데 베트남 사람이 다 하나 될 수 있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해요. 벽을 넘어서 벽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갈릴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의 장벽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넘어가십시오. 유대로 넘어가십시오. 사마리아로 넘어가십시오. 그래서 땅끝까지 가는 성령의 사람들 길의 사람들 되는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유유상종하겠다 그거 아니에요. 장벽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그 길 하나님께 보여주십니다. 그게 성도의 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말씀의 중요성인데 또 다시 처음으로 넘어가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말씀에서 리더십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얘기인데 베드로 보니까 베드로는 사실 좀 찌질한 제자 아니었습니까? 이게 맨날 부인이나 하고 그죠? 이게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예수님의 수제자였기 때문에 리더십을 발휘했다기보다는 베드로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이유가 뭐냐? 말씀에 정통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말씀에 정통했다고요. 16절 보세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러면서 성경 말씀 시편 69편 25절 또 시편 109편 8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20절 보세요.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시편 109편입니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래서 그 상황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요리를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됐으니까 새롭게 세워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어요. 리지럼을 해요. 그러니까 아멘하고 따라가요. 그 다음에 2장에 넘어가면 오순절 설교가 있죠. 오순절에 그 성령 임재가 다 있고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 뭐 그러니까 가가지고 아니다. 우리 지금 아침 9시인데 그 3시니까 지금 아침 9시인데 무슨 술이냐. 아침부터 누가 술 마시냐. 니네 착각하는 거야. 이건 성령의 역사야. 그러면서 어디를 누구나 하냐면 최초의 선지자가 요엘 선지자거든요. BC 9세기. 요엘서 2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갖다 인용해요. 22절 말씀 인용해서 사도행전 2장 16절 보세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랬으되 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쭉 하면서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막 선언을 하는 거예요. 자유자재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청회중들이 압도당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기 때문에 리더십 발휘한 게 아니에요. 그에게 말씀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무장돼 있으니까 그에게 리더십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교회 리더는 딴 게 아니에요. 말씀의 리더십이 있는가? 말씀이 임한 곳에 리더십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언제 이렇게 됐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에 공부시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공부. 그때에 아마도 깊이 있게 연구했던 것 같아요. 40일 동안. 여러분 성경 연구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는 거 아닙니다. 깊이 있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깊이 있게 연구를 하면요.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이. 말씀에 대한 깊이 능력. 여러분 말씀 없으면 신앙생활 다 천박한 겁니다. 맨날 흔들리고 그러잖아요. 말씀에 집중적인 거. 우리 교회와 함께 그 연구하자고요. 지금 가르쳐주는 거 하잖아요. 지금 새벽부터 말씀 듣고 연구하면 그 깊이가 생겨요. 저는 불교 중에 선종 참조합니다. 선종 불교. 교종과 선종 있는 거 아시죠? 내가 이제 불교 지금 내가 스님이 아니니까 그만 얘기할게요. 근데 그 선종 스님들은요. 하나 본받을 게 있어. 딱 두 가지인데 여름에 100일, 겨울에 100일 동안에 산에 올라가서 아무도 안 만나요. 그걸 하안거, 동안거 그래요. 산에 들어가서 여름에 100일, 하안거, 겨울에 100일, 동안거. 그때 화두란 말을 선종에서 쓰는 거라고.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100일 동안 묵상하는 거야. 무섭죠? 화두란 말이잖아. 100일 동안 한 가지 주제 갖고 묵상해. 그러니까 뭐 여기서 베드로 같으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뭔가. 뭐 이런 식으로 묵상하는 거야. 깊이 있게 묵상을 해요. 어떤 스님은 9년 동안 묵상했다 그랬죠. 9년 동안. 아시죠? 무슨 스님 뭐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9년 동안 그분은 또 특이한 분이에요. 꼭 이렇게 누워서 앉았대요. 서서 잤대. 물론 자기 시작할 때 서서 있겠지만 깨보니까 누워 있었겠지. 그죠? 사람인데 그죠? 뭐 그랬을 거야. 어떻게 맨날 서서 있어요. 그죠? 서서 잤는데 어쩌면 왜 누워 있지? 이렇게 됐을 거라. 그죠? 어쨌든 간에 잠잘 때 서서 잤다는 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성철 스님이 그랬다 그러죠. 성철 스님이. 그게 제가 볼 때 그래도 그 썩고 있는 불교에 세워주는 힘이에요. 교회에는 이런 전통이 있어요. 원래 수도원 전통. 저는 본의 아니게 한 2년 정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서 뭐 할 일이 없잖아요. 기도하고 그냥 말씀 읽고.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깊이 연구했던 적이 없어요. 깊이 말씀 들어가니까 안 보이던 말씀이 보이고 연결이 다 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그게 나한테 있는 기독교 동안 거 하안 거였어. 여러분들 그게 필요해요. 옛날에 한국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 필요한 게 부흥이었어요. 그게 사경회라 그러죠. 살필 사자의 성령 경자 사경회 성경을 살핀다. 옛날에 사경회를 하면요 주일 저녁이 시작했습니다. 주일 저녁이 시작하면 토요일 날 끝났어요. 왜? 그 목사님 일주일 동안 사역하고 자기 본교회로 돌아가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딱 만 7일 동안 말씀 연구했어요. 근데 웬만한 성경은 다 뗐어요. 로마서 그럼 그때 다 떼버리고 고린도 전후서 다 떼버리고 뭐 말씀 너무 말씀이 갈급해가지고 또 하자고 또 하자고 하루에 세 번씩 새벽 낮 저녁 7일 동안 3, 7일 20일 21번 한 20번 정도 말씀을 증거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부흥에 한 번 하면 성도들의 신앙 깊이가 그냥 엄청나게 깊어져요. 엄청나게. 그리고 그 남는 시간에 기도하고 그때는 뭐 제가 볼 때 직장도 안 다녔던 것 같아. 거의 다 때려치고 뭐 직장이라는 게 없어요. 농촌이니까 뭐 직장이 밭인데 뭐 안 나가면 되는 거지 뭐 그냥 하나께 맡기고 그냥 논인데 뭐 지들이 알아서 클 거니까. 그래놓고 그냥 이렇게 커다란 그 가마솥 같은 데 밥 해먹고 계속해서 말씀 듣고 남는 시간에 기도하고 또 모르는 거 보충 수업했어요. 머리 안 도는 애들 모아놓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럼 또 알려주고 남는 시간에 성경 읽고 암송하고. 그러니 그게 일주일입니까? 그게 일주일이에요. 웬만한 나이롱 신자들 몇 년 동안 연구한 것보다 더 깊어지죠. 그게 한국교회의 파워였어요. 파워.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7일 동안 했어요. 조금 지나니까 4박 5일로 바뀌더라고. 부흥에서 4박 5일. 4박 5일. 주일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한 목요일쯤에 끝나는 거. 4박 5일. 그러더니 그게 또 3박 4일로 바뀌었어요. 3박 4일. 또 그 다음에 그게 또 바뀌었어요. 2박 3일로. 그 다음에 낮 시간은 없어져 버리고 지금 부흥회가 다 살아버렸잖아. 무슨 뭐 이상 세미나 뭐 이래가지고 뭐 전쟁이나 가끔 하다 말고. 옛날에 부흥회 하면요 교인 주일 예배보다 더 모였어요. 훨씬 더 많이 모였어요. 지금 주일 예배만큼 모이는 부흥회도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천박해진 게 말씀에 대한 집중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말씀에 대한 집중 운동이 벌어져야 돼요. 깊이 있게 여러분들 휴가를 내십시오. 어떤 날 휴가를 내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 한번 그런 거 하려고 그래요. 제가 일주일 동안 옛날에 하는 식으로 일주일 동안 말씀 증거할 때 일주일에 휴가 다 내라고 아니면 그냥 나와버리든지 그죠. 그래서 저 정신 나간 교회라고 그죠. 일주일 동안 뭐 하느냐 말씀 연구하려고 휴가 다 냈다고. 방학 때 해도 되고 직장인이 방학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냥 다 때려치고 나와서 예배 말씀 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면서 일주일만 한번 매달려봐요. 인생이 확 바뀌어버리지. 이런 일이 벌어졌던 적이 있어요. 1888년 외국인이시라 1888 1888년 그때 미국 동부 쪽에 아마 헐먼산이 있다 그랬죠. 헐먼산 거기에 D.L. 무디를 중심으로 해서 200명의 젊은이들이 모였어요. 대학생들이 모였어요. 거기서 모여가지고 그때 그 사람들은 한 달 했어요. 한 달 한 달 동안 모여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말씀 나누고 무장했어요. 무섭죠. 한 달 30일 동안. 그래서 나중에 그걸 이름을 붙이기를 S.V.M. Student Volunteer Movement 학생 자원자 운동 그렇게 하잖아요. 거기서 200명이 변화받아가지고요. 사실 그 뿌리가 됐던 건 2년 전에 1886년에 사무엘 밀즈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윌리엄스 대학의 그 건축돔이 되면 해시텍 무브먼트라고 있죠. 건축돔 밑에서 뭐 비 맞다가 기도하다가 불 붙은 애들 5명. 걔네들 때문에 자극받아가지고 사실은 이 헐먼산 집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학생 자원자 운동이 되고 이때 20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200명이 변화돼서 1910년인가요? 그때 조사를 해봤더니 한 2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20만 명의 헌신자가 나왔어요. 200명 때문에. 그리고 선교사가 2만 500명 선교사가 파송됐어요. 해외로. 거기에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온 선교사들이에요. 잘 보세요. 한 달의 말씀 증거가 이런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잖아요. 이 시대 딴 거 아닙니다. 뭐 이 소리 저 소리 하지 말고.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의 리더십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세계 교회를 뒤흔들 수 있는 게 딱 하나예요. 말씀의 말씀.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풀어주면 그것이 100년을 움직일 수 있어요. 100년을. 인생 말씀에 거십시오. 우리 베트남 선교 갔다 왔죠. 베트남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기도를 했는데 저는 그 기도하다 왔어요. 하나님 베트남에 말씀의 종을 보내주십시오. 베트남어로
설교할 수 있는 좋은 설교가 하나만 나오면 베트남 변화돼요. 지금 우리 가가지고 이렇게 뭐 구걸하듯이 이렇게 나눠주고 언더가 되는 게 아니고 일꾼 키워야 돼요. 특별히 설교가를 키워야 돼요. 말씀의 설교가. 우리나라는요,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 되기 이전에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말씀의 종, 길선주 목사님 말씀의 종, 주기철 목사님 나중에 순교까지 있잖아요. 그죠? 길선주라는 말씀의 종, 주기철이라는 말씀의 종, 여러, 뭐, 최건능이라는 말씀의 종, 뭐, 그 말씀의 종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베트남에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사실 평신도 천명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의 종 한 사람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그 일 할 거예요, 그 일. 지금 거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말씀의 종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할 거고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을 도울 거예요. 그들 자료로.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미국에 뭐 유학 몇 명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좀 똘똘한 사람들. 그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한국에 편하게. 한경기 목사님도 그런 케이스 아니에요. 초창기 때 그 미국 유학 갔다 온 분 아니에요. 박윤선 박사 뭐 이런 사람 다 미국 유학 갔다 온 사람들 아니에요. 초창기 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 베트남에 우리 그거 해야 돼. 일꾼 키워줘야 돼요. 말씀의 종 키워줘야 된다고요.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말씀이 뭐예요? 리더십 발휘하고 싶습니까? 말씀 붙드십시오. 좋은 간사 되고 싶습니까? 말씀의 종이 되십시오.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사람 속에서 말씀이 흘러나오게 되면 거기서 파워가 생긴다는 거예요. 거기서 다스림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초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귀중한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의 틀을 가지고 변화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흘러먹겠습니다. 신앙. 자꾸만 놔두면 고쳐야 돼버립니다. 고쳐야 된 신앙은 죽은 신앙이 됩니다. 건물 아닙니다. 조직 아닙니다. 익숙함 아닙니다. 그거 다 고쳐와요. 시간 지나면 다 싸고 빠질 거예요. 다 죽을 거예요. 아무 힘도 말이 못해요. 덩치만큼 공룡돼버립니다. 사람 중심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게 액체화고 그걸 뛰어넘어서 말씀 중심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말씀. 무조건 말씀이에요. 그게 기체화된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사람들은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죠? 반드시 모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 중심으로 모이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일하는 교회, 그게 가장 강력한 교회다. 성경의 모델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말씀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움직여 다녀야 됩니다. 말씀 움직이는 거니까 도상교회 돼야 됩니다. 도상교회. People of the way, followers of the way. 길의 사람들, 길을 따르는 사람들. 그게 성도의 또 다른 별명이었다. 크리스찬 말고 또 다른 별명이었어요. 사도행전 9장 2절 보니까. 그 사람들 벽을 뛰어넘으십시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다 벽이에요. 낯선 세계예요. 낯선 세계에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을 바랍니다. 그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리더십은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해서 하나님 옆에 쓰임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놓고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체신앙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에서 나오는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고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근거해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